네, 안녕하십니까. 게티비 디스타 TV 함께하는 역기스타 강좌. 자, 이번에는 테란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전프로 게이머 그렇게 말한 적 있다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정답을 말기하고 그 정답을 얘기하지만 시청자분들은 역시 ET니까 붕신이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겠지, 주발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경력도 참 많고 또 낼룸낼룸 한다라는 거 유튜브에 안 보이시는데 뭐가 안 보이십니까? 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례방에게 또 낼룸낼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녹방 봐야 하나 얘 보고 오면 하나 끝나네 이랬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유튜브 채팅창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살짝 멘붕 왔는데. 자, 어쨌든 일단은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란들인데요. 일단 사례방의 위치를 확인해보고 경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10시까지 진행되는데 일단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시청자 참여 유즈맵을 할지 뭐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뭐 마음대로 해. 주발로마. 그래, 마음대로 할게. 좋았어. 근데 왜 유튜브 채팅창은 안 보여요 이러시는데 뭔 소리야. 난 보이는데. 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사내방의 정찰을 좀 빨리 끊어내기 위해서 일단 선 질럿 뽑고 운영 들어가는 빌드 들어갈게요. 근데 질럿을 이렇게 뽑게 되면은 초반에 이제 입구를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단점은 이제 약간 프로브 공백이 좀 생긴다 뭐 이런 단점이 있긴 한데 일단은 사내방 정찰을 못하게 하면서 저의 플레이를 하기 위한 그런 발판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런 빌드는 진짜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막 오영종 선수식 4신 토스 또 테란전에 그렇게 하는 경우 굉장히 드문데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한번 해보죠. 예. 안 지었어. 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광고 다 보고 왔다고 고맙습니다. 자, 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여기 둘 이게 다크 템플러가 그 세상을 또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거든. 한창 그 러시아 맵에서 그 한창 김태형 해설위원님께서 보지 더블렉서스 외칠 때 근데 그때는 이제 한창 그 프로토스들이 이 사신토스를 굉장히 또 애용하던 시대인데요. 일단 그만큼 또 강력한 빌드지만은 대처법, 요즘에 아는 게임을 하는 테란들이 그 대처법이 워낙 좋아서 예. 자, 어떻게 또 커버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수상하죠. 테란이 정찰을 했는데 뭔가 프로토스의 움직임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뭔가 딱히 없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분명 상대방도 의심을 할 텐데 일단은 이렇게 게이트를 많이 늘려서 상대방한테 압박을 들어간다는 거 생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라인으로 커버를 하는 상대방 이거 좋아요. 이 사신토스가 의외로 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라인으로 수비하는 상대방 허나 그 마인을 뚫고 들어가는 다크템플러 이게 은근히 많이 통하거든요. 은근히 뭐야 이거. 오 쉣 버. 본질 바꾸기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본질 바꾸기까지 본박까지 생각해야 돼야 돼요. 자, 아 뭐야 이거.
좋아요. 에스비 다 써주고요. 돈 모아요, 돈. 돈 모으고 프로바 한 개 숨겨. 여기 다 죽었네? 자, 염산에 마인을 어떻게 너그러 끌고 있고, 그런 시점인데, 중요한 건 이제 마인을 심어서 커버를 한다라는 게 의외로 안 통하거든요, 의외로. 자,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SCB 옵니다! 안녕! 아! 주발! 자네 봤어요. 아, 여기 게이트 있구나. 네, 여기 게이트 있구나. 봤는데, 중요한 거는 봐도 이제는 답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암만한 멀티. 아, 좋아요, 마인! SCB 다 죽고 있어! 커버해도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네 봐. 이거는 커버가 아니에요. 자, 들어가면 다시 한번 들어가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SCB SCB 사례봐 네 출발 마인 제거. 좋아, 이거 게임 끝났죠? 이게 바로 사신토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아 뭐지 이거 진짜 그냥 마인 심으면 막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 그 마인을 오히려 제 편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상대방을 또 끝내고 있죠. 마인 제거. 마인 여기 있죠? 마인 제거해줍니다. 여기 또 마인 제거 제거됐잖아요. 그럼 마인 제거지. 자, 그러면서 쭉쭉 계속 찍어내면서 사내바 SCB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 썰어버리면 돼요. 마인 제거 오졌고요. 마인 제거 또다시 오졌습니다. 좋았어요. 이렇게 계속 마인 제거하면서 나는 추가 멀티 늘어나고 있고 사내방은 SCB 죽어나가고 있고 계속 벌초밖에 찍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손해죠. 진짜 이거는 과거 오용종 선수의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죠. 슈퍼 사신토스. 자, 마인 위치만 알면 이렇게 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썰었죠? 썰고. 마인이 말을 안 듣냐? 뭐 테란 거니까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하겠지? 어? 안 죽었다. 또 들어왔지롱! 또 들어왔지롱! 열받거든요. 이거는 진짜 열받을 수밖에 없대. 나 같으면 욕하고 나갔어, 지금. 와, 진짜 존나 열받는다. 다크템플러 슈바. 와, 사기운이 진짜, 프로토스 진짜, 개사기다. 이런 생각할 거야, 자네 봐. 근데 중요한 거는, 막 이렇게, 자네 마인을 심어도 마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벌초 이러면 쓸모없어지죠? 마인 제거 오졌구요. 자, 그러면서 가스 되는대로 사내방에게 다크템플로 보내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사내방 정신없죠. 마인 제거 그냥 하나는 제거하고 들어가고 위쪽에 하나 마인 제거 깔끔하게 들어가주면서 다시 한번 마인을 품고 마인이 없네요. 상대방 왜 지지 않죠? 사내방 무슨 뭐야? 뭐하는 거야 지금? 자, 아 벌초 제거! 벌초 두 개랑 바꿔도 이득입니다 지금.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벌초랑 바꿔도 이득이죠. 자, 추가적인 멀티 있나 보고 없으면 때리도록 하고요. 자, SCB 4개! 자, 시작할 때랑 똑같죠? SCB 4개! 게이드! 주발! 전멸! 자, 지지 않으십니까?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지지. 이게 바로 다크템플러죠. 여러분들이 다크템플러가 되게 약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또 연속적으로 계속 뽑아줬을 때에는, 또 의외의 화력을 발휘하는 게 다크템플러거든요. 이렇게 돼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